나쁘지 않아요. 둘이 궁합은. 둘이 궁합은 나쁘지 않은데 이 지금 딸 자손이 삼신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칠성에 뭔가 죄를 지었던지 삼신에 죄를 지은 적이 있어.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자연적으로 안 생기는 건가? 뭔 죄를 줬는 건? 아니, 아직 그냥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다고? 예, 아니, 근데 예. 죄를 짓어. 물어봐봐. 물어봤기 때문에 이게 삼신의 벌전이 있습니다. 삼신의 벌전을 거둬줘야 되고, 예. 이거는 그냥 그렇고, 그랬으면은 삼신의 벌전을 거두고 나면 삼신을 타야 될 겁니다. 삼신을 타지 않으면은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 앞에 아이가 있었다고 그래. 뭔 얘긴지 알아? 그랬으니까 그거는 참고하고, 그리고 계유생에 지금 신씨 귀주님 보는 것 같으면 연세에 비해 가지고 그거 먹이 건 거는 뭐야? 아까 아까 제 그건 뭐야? 명찰요. 나도 명찰 있는데. 명찰이 있는데 여기에 응? 우리처럼 애기씨들이 있어라 그랬대요. 예? 애기씨들이 우리처럼 조그만하게 애기씨들이 여기 집에 있어라 했어. 종교 바꿨지? 아니, 바꾼 건 아니고 손님이 와서 교회를 다니라고 해서 다니진 않는데 그냥 같이 그냥 제가 좀 꼼꼼해코가 조금 없는 형이라서. 응. 가면 안 돼. 교회는 가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그 뭐지? 뭐 무신론자가 되는 게 나아. 여기 할머니들 따라다니면서 애기시들도 있고 우리 높은 궁에 할머니들 그 어디지? 궁 안에 우리 그 신녀들처럼 그렇게 있었던 할머니들이 있어요. 할머니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그거를 거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인다. 그리고 동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짜증짜증 귀여운 짓을 하고는 이모가 그러는구나. 마스크 좀 벗어보실래요? 아이고! 네. 있구만. 예? 있어요? 귀여워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사랑받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이제 딱 보는 것 같으면은 이 자손들의 성불이 없다. 그래 뭐 어차피 뭐 시집 갔으니까 그것도 뭐 시집 갔는데 이제 삼신은 아직까지는 애 놓는다 생각을 안 하고 내년에 가질 예정이거든요. 왜냐하면 4년에? 24년에? 예, 지금은 이제 신랑 결혼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외곽지에 따로 있어서 지 혼자 애 키우기가 소방공무원이거든요. 나는 중국에 신랑이 있는데도 저만큼 키웠거든요. 그래 이제 따로 있으니까 지가 당직하고 그 다음날 오고 이틀 쉬고 하니까 멀리 있는데 집을 얻을 수가 없어서 집에서 출퇴근을 하니까 합국 날짜가 안 맞다. 아니 애 가질 생각을 못 하고 이제 대구로 오면 이제 가지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도 궁금하고. 안 그래도 벌전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그거까지 하면 더 괘씸하잖아? 괘씸죄, 괘씸죄. 그럼 나중에 가지려고 시험 가내고 막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러고 근데 김서방이 약해. 기운이 약해. 근데 우리 어쩜 뭐야? 우리 공주는 세단 말이야. 기운이. 그랬으니까 잘 조절을 맞아요. 해야지. 세요, 응, 가게. 아들 낳겠다. 잘 벌전을 거둬주면. 그런데 여기는 뭐 그런 거 묻고 살고 이럴 정도의 가난대도 크게 아니, 그냥 없는데? 제가 생각하니까 힘들게 앞을 보고 왔는데 그냥 신수도 안 보고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가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아들만 남았잖아요. 그 아들만 남았는데 이제 돈을 열심히 벌고 싶거든요. 근데 제한테 대박이 없는 것 같아가 제가 이제 사람 이거 보면 이걸 영궁 TV 보면서 내가 평생 사주를 모르는 것 같아. 그냥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앞으로도 살아야 되는 사주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래. 가난 때는 없어요. 에? 가난하진 않다고. 근데 제가 언제까지 일도 좋아하는 하거든 집에 모시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일해야 되노 싶은 생각도 나고. 그거는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하고 안 하겠다고 안 하면 안 하는 거 아닌가? 아니, 그건 아니, 왜냐면 제가 생활이 그래서 계속 버려야 되는 사주가 있잖아, 보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제 사주에 돈은 있는 것도 싶고, 아니, 근데 했는 거에 비해서 돈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일은, 아니. 얼마나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데 연봉이?
그냥 돈은 좀 많이 벌 때는 많이 버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남아 있지를 않고 항상 돈 좀 많이 버렸다 싶으면 한 방 나가서 2018년도에 크게 한 방 나 그냥 결제를 5년 결제를 못 받고 이렇게 했는데 죽고 싶을 정도로 그랬거든 그때는요. 근데 제가 조금 부지런하고 악바리 같은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또 이겨내대요. 아. 8천만 원, 9천만 원 캐도. 아이고. 아니, 진짜 내가 그거, 아, 5년치, 막 7년치, 우리, 저희 직업이 어떨 때 잘 볼 때는 의사보다도 네. 낫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 벌어 있는 데 비해서 이제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계속 일은 하거든요. 네. 큰 돈이 없어서. 네. 그래서, 주위에 제 지인들은 돈도 많고 하는데 나는 와 이래 일하는 데 비해서 돈이 없는 곳이고 그러고 제가 옛날에 철학관을 갔거든요. 갔는데 아는 동생이랑 제가 사생활이 제 생각에는 억수로 완벽하다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좀 깔끔해 하거든요. 남자도 좀 싫어하고 조금 내가 잘못하면 불안 초조해서 깔끔한 거에 남자가 포함됩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아 직성이 네. 옳고 딱 이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네네. 서방님도 해당됩니까? 아 그건 아닌데 아니 그래 다른 남자를 만약에 만나면 내가 불안 초조해서 못 만나고 그냥 앞마 보고 딱 살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동생이랑 같이 보러 가도 걔랑 같이 봐도 아무렇지가 않는 왜 다른 사람들은 왜 사생활이 그러면 감추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살았는 게 그냥 당당하다 생각할 정도로 살았거든요 저는요. 근데 둘이 딱 봤는데 걔랑 내랑 또 봤는데 맞는 거나 모르는데 하늘과 땅이라 가길래 뭐 지금 살아보니까 뭐가 하늘과 땅이고 싶대요. 그때 살 때는 진짜 아 힘드니까 이렇게 내가 땅인갑다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지나가 또 보니까 걔 아는 동생이랑 2, 30년 같이 됐는데 비슷한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요. 아니 제 생각에 그냥 제가 근데 뭐가 하늘 그 보신 분 철학가 분이 잘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 시문에 기재도 하고 왜 앞에 칼럼도 쓰고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사주가 어떻길래 하늘과 땅 그때는 하늘과 땅이라 해도 그냥 아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사주니까 그런갑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분은 돌아가셨습니까? 지금? 봐줬는 분이에요? 네.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매일신문 칼럼에 맨날 나오는 그분인데 전화해 물어봐 왜 그때 땅이랑 하늘이라고 그랬나. 아 근데 보니까 이제 걔한테는 금이 너무너무 많고 난 몰라 그런 거. 아 맞아요. 금이니 뭐니 몰라요. 나 진사오미도 그런 것도 몰라. 갑자기 신을 내릴 사람이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철학은 철학이고 자 무녀는 신기를 가지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공부가 없습니다. 네 그냥 나오는 대로 처지기 때문에 일단 근데 뭐까지 하다 그랬어. 근데 제가 대박을 맞을 수 있는 대박 기회는 있나요? 나 아니요. 대박 제발 치자지 싶은데. 예? 근데 제가 뭐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모 신랑분이 아빠가 애 아빠가 7년 동안 결혼한 지 7년 됐는데 예를 들어 10년 됐거나 근데 생활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어. 그러면 땅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일단 어때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신랑이 괜찮다면 열심히 일하지 싶어요 저는. 혼자. 근데 제가 그냥 그렇게 하는데 이제 자기를 속였다는 생각을 이모를 속였다는 사실을 뭐 돈 안 버린 걸? 예? 네 돈을 안 번 게 아닌데 돈을 딴 데 쓰느라고 돈을 안 갖다 줬어요 알고 보니까 바람이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랬는데 10년 뒤에 와가지고 나는 모른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다가 갑자기 4천만 원이 터지면서 6천만 원이 터지면서 지금 빚 때문에 앉게 됐어. 이모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와이프니까 버겁죠. 굉장히 버겁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눈만 떴다 하면 빚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는 사람들도 살라고 하지 대박을 노리진 않아. 근데 이모는 이미 대박의 기회도 몇 번 있었고 그리고 이모 같은 성격에는 이모가 한다고 하면 하는 거고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지.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응? 자식까지 둘이나 치우고 그만 해도 그 공사 굉장히 컸습니다. 그죠? 네. 거기에다가 직장 있겠다. 조금 행복하게 생각하실 수는 없으실까? 대박은 근데, 없습니다. 대박은 없는데 남이 만지지 못할 금전을 이모가 말한 대로 그리고 가난 때도 없는 데다가 여기에 그리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뭐 금이다 뭐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늘과 땅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 희생하고 살다 보니까 어 너는 하늘이고 나는 땅이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땅값이 더 비싸요. 하늘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있는 사람 같은데 이모를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돌아가서 그런 신념들을 이제 잊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보면은 내 스스로도 뭔가 이런 뭐라 그럴까 뭐라지 이거 뭐라지 수절 수절 뭐 절개 뭐 이런 것도 좋은데 그런 것도 도둑질을 해본 놈이 하는 거죠. 솔직히 막말로 해가지고 예? 바람을 한 번만 피는 사람은 없습니다. 못 핀 사람은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금전의 골수라는 거는 여기 크게 메이지를 않아요. 날아가지는 않아. 근데 허튼 공사 아니야. 그랬으니까 정당하게 줬고 그리고 값어치를 치렀고 그리고 죗값을 치렀기 때문에 근데 자기 발도 자기가 찍는 거죠. 그러게 살아오면서 말하신 대로 선생님 말하신 대로 평타 아니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했는 만큼 이루어지가 막 죽을 정도로 가난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살았는데 주위 지인들이 지인들이 죗값이야. 예, 지인들이 나를 못 잡아먹어 하는 게 진짜 뭐라. 많거든요. 근데 이모도 오지랖 떨어. 이모가 더 오지랖을 떨어. 거기에 낚시질에 이모가 걸린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어이구. 그리고 오지랖을 떨고만. 막. 근데 생각하니까 살았는 게 착하게 살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주위가 나를 그냥 놔두지 않고. 일단 사건에 가만히 못 있어. 아니 사건에 내가 맨날 휩쓸리고. 그래. 하지 말라 이거. 근데 그거는 솔직히 속이 터져도 있잖아. 차라리 내가 억울한 게 조금 낫지. 어? 그래도 저기 하는 것보다는 나. 그렇다고 뭐 몸수가 나빠가지고 저기 한 것도 아닌데. 근데 20년 지기한테 우리 둘째 결혼하는 날 시발년 뜩 하는 거야 지인이. 깜짝 놀랐는데. 왜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가. 모르겠다고요? 아니 지옥하고 다녔다고. 아니 그날은 이제. 큰 일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나갔고 그 다음날 사왔거든요.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아서 그리고 결혼식날 하루 종일 저는 울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니 남으로 해서 제가 막 우리 애들 막 키우고 힘들어서 울어보고 이런 게 아닌데 정말 친한 지인인데 20년 지기 왜 내가 욕을 얻어먹어야 되며 지금은 안 보거든요. 당연히 안 보겠죠. 그래도 또 보는 성격이에요, 성격이. 시바년 소리를 들었다고? 결혼식 날. 아휴. 근데 막 눈물이 가, 이제 눈물을 멈춰야 되는데 멈춰지지가 않는 거야, 그날은. 그 욕 때문에 울었습니까? 아니면 욕 때문에. 사람을 잃었다는 게? 아니요, 욕 때문에. 사람 잃었는 거는 그전부터 안 만나려고, 아니,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많이 사와서 이 사람하고. 생각은 했거든요. 사사건건 우리 집을 이제 뭐 조금 질투도 아닌 게 하여튼 질투 같은 거 질투도 아닌 게 내가 나한테 애들은 너 애가 왜 잘 돼? 하고 제가 애 좀 잘 키웠거든요. 예. 아래우로는 다 공무원이거든요. 예. 사위까지 다 공무원이거든요. 네 예. 명은요. 예. 그래 이제 아들이 아마 이제 장가 가는데 장가 가겠는가 싶어 그것도 이제 궁금 예. 내 이제 그런 거 다 일어났거든. 근데 예. 남한테 요거도 먹고 이런 걸로 해가 그냥 그게 이제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이제 넘기는데 자다가도 생각하면 꿈에 나타나요 진짜. 아니 꿈에 한 번씩 잊었다가 몇 개월 지나면 또 나타나가 막 안 좋은 사이로 변해버리고 꿈속에서도 역시 그냥 끊어야 되는 인연인가 보다 생각 드는 게 좀 그런 생각. 언제부터 친 건데? 20년 지금은 아니 사회 친구라? 동네 같은 동네? 아파트 사는데 우리 둘째 옆방 교사예요. 옆방 선생님. 그래서 사우나에서 알았어. 사우나에서? 네. 사우나에서 만나서 사우나? 사우나에서 만나니까 이제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맥주 사우나에서 만나면 맥주를 잘 먹거든요. 사우나 사람들은. 그 저녁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사우나에서 사우나에서 그 맥주 먹고 하는 사람 무알코올이 있어요? 네, 그 저녁에 이제 한 번씩
8명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육사하면서 이제 만나고 진짜 가깝게 지내는 지인인 거야. 멀리는 친구는 멀리 있으니까 못 만나잖아요. 좋아. 됐고. 예. 그 얘기는 나중에 맥주 한잔 하시면서 저랑 사우나를 가십시다. 가서 내가 그 무리들을 알아볼 테니까. 일단 여기에 자손들이 뒤로 가면서 속을 조금 새길 일 있어요. 있으니까 그 삼신의 벌전이라는 거 그거는 거두는 게 좋겠고 우리 서방님이 조금 기력이 안 좋은 모양이니까 장모님이 조금 이제 덜 피곤하도록 기력 보충을 그 어디 이렇게 보면은 그 늦둥이까지 나왔는 그 처방이 있거든. 내 거 그걸 유튜브로. 누구? 에? 그 삼신의 자손을 아주 잘 그 이렇게 탄생시키시는 늦둥이까지 낳는 그런 그 비방이 있어. 어떤 이모가 와갖고 얘기해줬거든. 모두 약재도 다리고 있고 신랑이 아직도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충해주고. 그리고 우리 여 갑수생의 30살짜리는 걱정 마세요. 일단 엎치락뒤치락 있다가도 베페 만날 거고. 여기에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뒤에 시집장가를 보내고 나서 엄마가 손이 너무 많이 가. 가려늦게. 그러니까 맞아요. 일해. 일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차피 집에는 직성도 못 되고, 그래도, 여자들 콧바람이라도 쉬고, 그러고 댕겨야 되거든, 직성이. 그랬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올해는 무해모덕하겠지만, 일단 뭐 내년수로 보자고 하는 것 같으면은 내년수에 베이비를 가진 모양이라고 하니까 미리 걷어두시고, 삼신을 타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랬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그런 거는 사우나 가갖고 말씀하십시다.